14일 미국 26만 5,646명, 영국 3만 416명, 브라질 6,6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접종 횟수는 2회가 아닌 1회 접종을 제한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7만 5,910명, 신규 확진자 1,497명으로 수도권 지역 발생 비중은 75.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는 하루 새 82만 5,438명 늘어 전 국민 대비 66.2%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자는 39.9% 수준입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보다 소폭 높은 1.01을 나타내면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수치가 점차 올라가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모임과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은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은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소속 저명 과학자들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부스터샷을 너무 빨리 시작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